여기는 포항 오포 해변입니다. 오늘은 팀 이무기 진태랑 팀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투 낚시의 타이틀이 원투가 멀리 던지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투 낚시의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캐스팅인 것 같습니다. 원투 낚시의 꽃하면 예. 캐스팅이죠. 캐스팅인데 예. 멀리 던져야 답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원하는 곳에 원하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런 뻥 뚫린 해안, 밑걸림도 없고 모래바다 이런 곳에 멀리 던진다는 뜻은 멀리 고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멀리 던져서 가까이 살살 채비를 끌어오면서 탐사를 하는 개념이에요. 멀리 던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먼 곳을, 더 넓은 곳을 탐사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아. 내가 고기 잡을 확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죠. 탐색 범위가 넓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에. 또 이런 것은 특별한 고기가 많이 집어들 수 있는 특정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채꼴로 하든 더 먼 곳을 하든 그건 탐사의 방식이고 멀리 던져도 던질 필요가 없는 곳 이를테면 저기 보이는 저런 방파제 고기들이 먼 곳을 떠돌다가 먹이 활동 또는 자기 은신처 또는 쉼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대해 갖고 있는 곳 네. 그런 곳이 저런 방파제 네. 또는 석축 갯바위 이런 곳이 되겠죠 그런 네. 곳은 뚜렷한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 고기들이 은신하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있는 곳은 거기다 던지면 됩니다 정투가 굳이... 중요하지 원투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곳은 그렇죠 그런 에... 의미에서 정투가 정투인 에... 거예요 에... 왜냐 고기가 있는 곳으로 던지기 위해서 예. 또는 고기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캐스팅이라는 행위인데 예. 저런 곳은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포인트가 가까이 형성되어 있으면 멀리 던질 필요가 없죠 예. 저기에서 멀리 던져갖고 초원투하면은 의미가 없는 행위예요 그렇죠 왜? 바로 포인트까지 왔는데 포인트에서 먼 곳을 공략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 낭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있는 곳으로 캐스팅하되 예. 그것이 먼 거리인가 가까운 거리인가 아니면 특정한 구간인가를 생각을 해서 멀리 던진 그 캐스팅하는 비거리나 그런 캐스팅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밑걸림이 없고 모래바다 특히 해변처럼 위험요소가 없고 앞뒤로 뻥 뚫린 배알집 이런 곳에는 보다 멀리 던지는 그런 탐사 예. 탐사 목적에 멀리 던지는 원투 또는 100m 이상의 초원투가 필요하죠 이런 뒷공간에 뭐 벽이나 아니면 뭐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안전에 유의해서 뒤에 방해물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방식의 캐스팅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 바닥에도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지만 수행 궤적이나 봉돌이 날아가는 궤적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늘어뜨리는 이 길이도 크고 예. 길고 이 봉돌이 비행하는 궤적도 커요 그래도 훨씬 더 멀리 날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선 해볼 만합니다 초원터라 그런 쓰리쿼터 궤적으로 날려 보낼 만해요 그래서 더 멀리 던져서 피신발이를 하면서 이제 탐사를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 초원투 하는 캐스팅 방법은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불려요 뭐 놓는 모양새가 뭐 V자 모양이라 해서 V2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스윙 궤적이 4분의 3 지점을 지나간다 해서 쓰리쿼터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투는 머리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오버헤드 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르는 거는 뭐 각기 여러 가지인데 네. 뭐 전문적으로 들어가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편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정확성을 가지고 뚜렷한 포인트를 공략할 때는 네. 뭐 100m 이내다 아니면 보통 미끼 달고 7, 80m를 노린다 하면 네. 정투하시면 됩니다 정투 네. 오버헤드 캐스팅을 하시면 되죠 정확하게 네. 비거리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게 가장 우선이니까 대신에 특별한 포인트가 아니고 멀리 그냥 날려서 넓은 구간을 이렇게 다양하게 탐사를 할 목적일 때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비거리예요 비거리 그때는 멀리 던지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럴 때 수행 계속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초원투를 하는 겁니다 초원투는 뭐 원투보다 비거리가 더 많이 나온다 해서 붙여주고 뭐 그렇게 부르고 뭐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힘으로 하거나 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낚싯대 힘새만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의 역할, 오른손의 역할이 있는데 왼손은 당겨주는 겁니다 사실 뭐 방향이나 낚시의 그 궤적이나 비거리
공들이 날아가는 그런 모든 것은 왼손이 좌우해요.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조건은 밀어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밀어줌으로 인해서 이 낚싯대 허리를 순간지 개념으로 휘게 하죠. 공돌의 무게와 비례해서 반동으로 이제 힘을 제대로 받아서 날아가는 거네요.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탄성이죠. 반동하고 무슨 약간 네. 다른 의미로 되는데 네. 낚싯대의 탄성 휘어지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려고 네. 하는 그 성질, 반발력 네. 그걸 이용해서 던지는 거예요. 네. 이걸 뭐 반동이나 뭐 힘으로 던져도 상관없죠. 뭐 누구만의 개인의 뭐 방식이 있지만 하지만 낚시를 하면서 몸을 다치지 않고 균형에 손상을 입지 않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법이 예. 비거리도 잘 나오고 예. 건강이나 이런 해치는 일이 없으니까 일단 힐을 보시고 위험 요소가 없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다 하시면은 공도를 예. 뭐 더 길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또 입문하시는 분들은 뭐 더 짧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던지고 이게 방향이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예. 스윙 궤적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한 열이면 열 분이 오른쪽으로 던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맞는 또 낚시하다가 오랜만에 지원타 한다. 그럼 또 못하게 돼 있어요. 오른손잡이는. 예. 예. 근데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0점을 잡는다고 하죠. 놓는 시점. 그걸 조절을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캐스팅 전용 장갑. 예. 저는 이게 캐스팅 장갑이 오늘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예. 일반 뭐 3M 일반 예. 장갑을 쓰고 있는데 예.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순간적 힘이 가해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얇은 줄이면 손가락이 타고들 만큼 찢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갑을 끼셔야 되는데 이런 정말 강한 순간적인 임팩트에도 손이 다치지 않게끔 가죽 장갑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소가죽도 있고 캥거루 가죽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양가죽도 있고 원투낚시 전용 장갑이 있죠. 그렇죠. 예. 그거는 자기가 캐스팅할 때 손 걸치는 예. 그 손가락 하나만 보호하는 장갑이에요. 캐스팅 전용 장갑 꼭 쓰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말 그대로 이 원래 뭐 취재 목적이 초원투의 개념보다는 네. 성대 고리멜 같은 어종을 낚다 보니까 지금 전용 장갑은 일단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원투 낚시에서의 이 캐스팅의 중요성 그리고 네.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직접 네. 시범을 직접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일단 제가 이제 정투 네. 스윙 궤적이나 자세를 볼 때 오버헤드 캐스팅이라고 해요. 이게 낚싯대가 머리를 지나고 지나기 때문에 정투라고도 하지만 머리 위를 내려가기 때문에 오버헤드 캐스팅이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주로 힘이나 다른 반동을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의 탄성 힘세로만 하는 게 사실은 몸이 편하고 비거리도 잘 나와요. 세게 던진다고 해갖고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70% 힘으로 툭 던지나 100% 힘으로 세게 치나 비거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대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버헤드 슈팅의 생명력은 비거리가 아니라 정확성에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보는 시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는 낚싯대 위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시선은 봉돌이 날아가는 방향을 그대로 봐주셔야 돼요. 일단 오버헤드 캐스팅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왼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 위로 올리고 이 내 왼쪽 주먹이 내 정수리 위에 위치해요. 원래 오버헤드 캐스팅 전용 무대는 리스트가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오늘은 그냥 리스트가 긴 초원투형 로드로 대신할까 합니다. 일단 한번 보고 하시죠. 힘을 빼고 치는 겁니다. 힘을 빼고 치는 겁니다. 힘을 빼고 치는 겁니다.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도 우르시미다 기본으로 나가야 정상이에요. 제때 손만 놓아주면은 정확하게 내 앞으로 채비를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씩 던지는 속도와 미는 속도의 변화를 줘서 비거리를 더 멀리 할 수 있습니다.